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대전서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장태산을 여행한 사진을 잘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대전 팔격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대전 여행을 오세요. 안전한 대전 여행입니다. 황금 들판을 걸으면서 장태산으로 갔습니다. 임창봉 선생님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성하신 민간 자연휴양림인 것을 지금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저 멀리 풍력발전소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산이 조화로운 장태산의 모습입니다. 메타세카이어가 유명한 장태산의 모습입니다. 종합 안내도를 보고 계십니다. 탐방로를 따라서 연못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관람했습니다. 장태산의 자랑인 스카이로드도 보고 계십니다. 숲소의 집에 밤의 모습입니다. 캐릭터가 선명한 숲속 카페에서 머물렀습니다. 메타세카이어의 향기를 맡으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농구를 열심히 하면서 숲속에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한가로운 고양이들도 저와 같이 숲속을 즐겼습니다. 대전의 맛집이지요. 지글지글 생고기,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유명한 고깃집입니다. 고기는 늘 언제나 진리입니다. 무한 리필집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입에서 살상을 녹는 살살고기입니다.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9가지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무한정 제공되는 집입니다. 저는 꽃삼겹살과 목심을 정말 좋아합니다. 항정살도 보이고 가브리아 살도 보입니다. 딸은 삼겹살이 맛있다고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후식으로 먹는 냉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늘 맛있습니다. 서구의 자랑인 도마시장에도 갔습니다. 맛있는 김밥집도 보입니다. 맛있는 시장 카페도 갔습니다. 청년이 주인인 카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식당품권을 갖고 도마시장을 여행했습니다. 대목장을 맞이하여 가득한 보입니다. 콩국수를 만드는 젊은 주인의 손놀림이 유명한 집입니다. 삶이 언제나 꽃 같기를 아름다운 문구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김밥집입니다. 국수를 준비하는 주인장의 손길이 밥 분주한 가게였습니다. 아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김밥이 맛있었습니다. 백사장이라는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갔습니다. 저렴한 카페와 세련된 로스팅이 유명한 카페입니다. 시장님도 오셔서 응원을 할 정도로 유명한 카페입니다.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전 서구를 여행하시기 바랍니다.